코로나로 중단됐던 행사들이 엔데믹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아동부 연합찬양제를 해마다 열어 10회째를 맞이한 교회가 있는데요. 연합 찬양제로 아동부가 화합을 배우고 리틀스타 어린이들이 빅스타가 돼 섬기는 청년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찬양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합찬양제 리틀스타. 올해 10회째를 맞은 영락교회 아동부 연합찬양제 리틀스타는 코로나로 잠시 중단됐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영락교회 아동부 총괄 신주현 목사는 아동부 연합찬양제가 백합음악제에서 리틀스타로 이름이 변경됐다며 리틀스타 어린이들이 세상에서 빅스타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은 더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아동부 어린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어린이들 리틀스타이지만 빅스타가 되어서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자로 잘 세워져서 정말 빛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신 목사는 코로나로 모이기 어려웠던 지난해에 비해 이번 찬양제를 준비하며 어린이들은 공동체와 협력하고 교제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전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함께 합창을 하다 보면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배워나가는 것 같고요. 10년 이상 진행해온 리틀스타 연합 찬양제의 특별한 점도 있습니다. 영락교회 아동부로 리틀스타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성인이 되어 아동부 선생님으로 섬기는 열매가 맺혔기 때문입니다. 당시 백합 음악제로 불린 리틀스타에 참여한 이승희 청년은 어린 시절 연합 찬양제 참여가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참 신기하게 그게 초등학교 때 그때 불렀던 찬양이 아직도 가사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사들이 은연중에 삶에서 또 저의 새로운 기도가 되고 어릴 때 외우고 불렀던 찬양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데큰 힘이 되기 때문에 리틀스타에 참여하는 어린 친구들이 앞으로 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 가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의 첫 시작이지 않을까 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찬양제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새로 배우게 됐다는 학생도 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힘들긴 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아동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 작은 별인 어린이들이 큰 별이 되어 섬기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넉넉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